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듣고 가는 길이에요. 빌리조엘 아우게스틴 듣고 싶네요. 맞습니다. 와, 두 분이서 가시는군요. 오, 오늘 날도 좋은데 부부의 날에 그것도. 복부살 빼는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는 팽버섯차를 만들 겁니다. 뿌리 부분을 자를 것인데 칼은 폰말 같은 칼이 좋더군요. 그래서 비닐과 통째로 자르세요. 수돗물이 씻어서 물을 빼는 거예요. 에어프라이 이용해서 습기를 뺄 겁니다. 20분을 돌릴 거예요. 10분을 돌리는데 아직도 수분이 많죠. 오늘은 5월에 맞는 새해 재는 정상태. 그런데요, 좋은 음악을 가까이 하면 이런 증상들을 어느 정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5분간 2번 돌렸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물기가 많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서 5분을 돌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물기가 아주 많이 빠집니다. 봐요, 완전. 죽 같잖아. 젓가락으로 다시 찍어서 다시 돌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외식 기념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학교에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특별한 기념일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비가 오는 관계로 날이 굳어서 습도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은 한 3일 동안 햇빛을 말렸다가 덮어야 식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습도가 많은 여름에는 팽이버섯 차를 만들기 힘들어요. 프라이팬의 마지막 습기를 빼기 위해서 다시 덮고 있어요. 근데 팽이버섯은 마치 대게살을 찢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 맞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뽕잎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빠져가죠. 팽이버섯차 마무리입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 팽이버섯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볕이 바짝 말려서 지푸퍼기 보관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말랐어요. 이렇게 습기가 완전히 빠져야 됩니다. 보슬보슬하지, 여기. 팽이버섯 차가. 습기를 완전히 빼서 지푸퍼기에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보관 과정 중에 곰팡이가 핍니다. 10개의 팽이버섯으로 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습도가 완전히 빠진 팽이버섯차입니다.
그런 방에 넣고요. 뜨거운 물을 250원의 가치에 복부살 빠지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차입니다. 이게 팽이버섯. 말린 팽이버섯 철을 적당히 거름망에 넣어서 이 차를 끓여 드시면 됩니다. 추가요. 합창시절 기타 치면서 79년생 썸녀에게 이 노래 불러주면서 생각보다 차 빛깔이 좋죠. 거짓말한 못된 기억이.